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혼입니다. 오늘은 뭐냐 전혀 생각이 없었지만 우연히 제 손에 들어온 관계로 리뷰하게 된 아디다스 에이스 16.1 에이지 제품입니다. 아마 제품 자체는 발매가 됐었는데 에이지는 한국에 제가 안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해요. 그리고 이 제품의 소유주는 역시나 우리 봉커 선생님이시고요. 축구화를 이제 뭐라고 하나 가지고 있는 것들을 대부분 좀 저는 리뷰를 해서 그냥 제 개인적 기억이나 이 제품의 특징들을 좀 이제 체험하는데 그런 데 중점을 두고 있는데 이 제품은 봉커님이 아마 제 기억으로 실차 테스트를 한번 했다가 발이 너무 아파가지고 이거는 발이 으스러지는 축구화다, 신발이 아예 신을 수 없는 축구화다 라는 결론을 내렸고요. 그 의견에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동감되는 부분이 있어요. 제가 신을 때 통증 자체는 없었지만 그 신발 자체가 주는 불편함이 너무 확연하게 좀 드러난 제품이고, 일단은 이 16.1 에이지 같은 경우는 15.1 에이스 에이지 에이지 겸 그때 아마 FG 겸 에이지로 나왔던 걸로 기억해요. 네. 그 제품과는 전체적인 컨셉이 완전 정반대로 되어 있는 제품입니다. 아마 이 시즌이 아디다스가 계속적으로 헤매기 시작한 시즌이었는데 플라이니트 축구화 전체적으로 나이키한테 뺏기고 나서부터 뭐 이제 그 새로운 시도를 엄청 많이 했죠. 뭔가 새로워야 된다, 달라야 된다라는 그런 제품들을. 근데 그렇게 내면서 문제가 됐던 건 뭐냐면 정작 축구할 때 신을 만한 축구화가 아니라는 거. 그런 부분에 문제를 계속적으로 만들어냈어요. 일단은 영상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축구화 어퍼 자체에 일단 보이는 이 부분 보이시나요? 이렇게 울퉁불퉁 튀어나와 있는 부분들, 이 부분이 밀착이 안 되는데 이 부분이 되게 크게 작용을 합니다. 어퍼가 전체적으로 이 제품이 되게 웃긴 게 이전에 15.1 에이스 같은 경우는 어퍼가 엄청 야들야들하고 이게 그 뭐라고 해야 되나? 그 부분이 그러니까 엄청 인조 이거랑 거의 비슷한데 이것보다 더 얇았어요. 옆에 부드럽고. 그래서 그 부분이 엄청나게 장점이었는데 문제는 그게 그렇게 지속되다 보니까 신발 자체에 주는 발의 어퍼가 발을 감싸서 그 뭐지 발과 신발이 피팅돼서 밀착함 자체가 현저하게 빨리 떨어져요. 그래서 그 부분에 문제가 생겨서 이거 같은 경우는 아예 케이지 자체를 여기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 안쪽에 지금 보시면 저렇게 형광색으로 이렇게 비치는 부분들 있죠? 저런 부분들? 이런 부분들을 아예 그냥 천으로만 만들었어요. 그러니까 천과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 해야 되나 케이지 그러니까 뼈대 플라스틱으로 작업되어 있는 그 두 개로만 어퍼가 순전히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 제품 자체도 부드러움을 유지하니까 그 부드러움을 유지하는 와중에서 신발에 그 뭐라고 해야 되지? 발을 잡아주고 지탱해야 되는 부분에 뼈대가 필요했던 거죠. 그 부분이 바로 보시다시피 이 삼선입니다. 아, 저희가 코파 문디알에서도 초창기에 그걸 이야기했었는데 코파 문디알 설계되면 삼선이 들어가게 된 이유는 가죽에 여기 중족부 부분에 가죽이 흐물어지지 않게 지탱하게 삼선을 했다. 근데 웃기게 이 제품도 그걸 완벽하게 구현해요. 근데 문제는 이 삼선이 보여주는 이 부분은 단단하고 뭐라고 해야 되나 지탱을 잘 해주는 반면에 문제는 여기 있는 스켈레, 그러니까 뼈대처럼 되어 있는 이 케이지 같은 형태의 이 신발 구조가 너무 부드럽다 보니까 두 개가 이제 그 뭐지 상호작용을 제대로 못 이룹니다. 그래서 발생하는 상황이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보이세요? 이 부분이 뜨면서 이렇게 이 부분들이 뜨면서 발에 밀착되는 밀착감을 완전 상실시켜 버려요. 네. 이유가 뭐냐? 여기는 단단해. 근데 여긴 부드러워. 근데 부드러우니까 여기는 부드럽게 버티지 못하고 이 부분이 그냥 뭐라 해야 돼? 우그러들어가지고 힘 준 부분 대신에 이 부분이 지탱을 못하고 발 모양과 맞지 않게 이렇게 드러나 버리는 거죠. 전부 다. 이게 시작이 돼서 웃긴 게 문제가 발 전체의 밀착감이 여기서부터 이 뒤꿈치까지 완전 떨어져 버려. 그래서 축구화를 신었을 때 발과 이 어퍼 자체가 밀착된다는 느낌이 하나도 없습니다. 그래서 진짜로 신발이 전부 다 따로따로 돌아요.
그래서 이거 선수 대체 어떻게 신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제 개인적으로 지금 느끼는 건 엉망정 엉망이 신발이고, 웃긴 게 그래도 끈을 묶으면 밀착되는 느낌이 들어야지 하는 느낌으로 이 뒤꿈치 쪽이랑 이 발목 쪽 안쪽으로 스웨이드 형태로 또 패딩을 넣었지만, 문제가 여기만 넣으면 뭐해? 여기만 넣으면 뭐하냐고. 이미 앞에서부터 이 앞부분부터 다 안 맞아가지고 신발하고 어퍼가 막 따로 돌아서 공간이 이미 생겨버렸는데, 여기도 그래요. 전부 다 지금 이런 부분들이 공간이 생기면서 여기서까지 밀착하려고 해도 이 앞부분이 안 맞아가지고 전체적으로 힘을 잡아가지고 하나로 맞물리는 느낌이 전혀 없어요. 거기서부터 축구화가 뭔가 이상하다라는 느낌을 받습니다. 그리고 이 발에 이게 그 뭐냐 전작이 전체가 부드러웠거든요. 그래서 발에 이 뭐라고 해야 되나 텐션을 잡아주기 위해서 부드러운 부분이 존재하면 그 부분을 딱딱한 부분을 해서 잡아주기 위해서 이 지금 텅 있는 부분도 얘가 굉장히 곤욕스러운데요. 플라스틱으로, 그러니까 이게 프릭이나 다른 어떤 그 프레데터 최근에 나온 제품에서부터 막 부각됐던 게, 니트라든지 부드러운 소재를 쓰면 문제가 발을 지탱하고 잡아주기 위해서 고정력이 필요한데 그건 단단한 부분에 요구를 해야 되잖아요. 그러니까 이 가피를 딱딱하게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. 근데 웃긴 거는 여기에서도 어퍼에서, 그러니까 어퍼 텅, 어퍼레 텅에서도 그 부분을 부드럽게 했어요. 소재가 보이시죠? 다 천이에요. 근데 이게 고정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나봐요. 그래서 여기 까만색 부분으로 딱딱한 걸 넣고 이 V자 부분 가운데로 딱딱한 걸 넣었어요. 그러니까 이 부분이 발을 더 불편하게 만들어요. 전체적으로 밀착감을 안 생기게 하고. 그래서 딱딱한 부분과 부드러운 부분이 박리라고 해야 되나? 드러나는 것처럼, 일어나는 것처럼 그런 느낌을 줘서 신발이 전체적으로 밀착감이 하나도 안 듭니다. 그래서 제가 이거 신발 신고 테스트할 때 뭐냐? 뛰면서도 계속 신발이 이상해요. 완전 따로 노는 느낌에다가 발 자체가 발을 잡아주지도 못하고 제대로 움직이지도 않고 공이 맞을 때마다 이 약간의 비틀림이 나는 흔들림이 일어나는 느낌이거든요. 개인적으로 아웃솔 자체는 저는 굉장히 좋아하는 형태의 아웃솔입니다. 지금 잔디에서 보시다시피 잔디에서 이렇게 했을 때 제가 뛰고 있는 그라운드에서 완벽하게 접지도 되고 이 바닥에 그라운드 컨택도 되고 좀 하드해요. 그래서 처음에 신었을 때 이 아웃솔의 느낌 자체가 되게 딱딱하다, 미드솔 포함해서 딱딱하다라는 느낌이어서 이 정도면 좀 아플 수도 있지 않겠나 했는데 좀 신고 15분 20분 지나다 보니까 그때부터는 훨씬 편해지더라고요. 그래서 그런 부분이 확실하게 이 제가 펑커님 요 에이지를 싫어하는데, 이 글로벌에서 나온 에이지인데 저는 이런 스타일 에이지를 엄청 좋아해요. 하드한 형태 발을 지탱해 줄 수 있게 그라운드에서 충격이나 그런 것도. 근데 이 에이지면 뭐래, 에이지를 신고 발에 그라운드를 접촉해서 컨택해서 치고 나갔거나 공을 컨트롤하거나 발을 이동할 때 움직일 때 여기가 계속 흔들려가지고 윗부분이 흔들려가지고 발의 전체적인 착화감이 확 떨어져 버리는데, 그래서 신발 자체가 주는 전체적인 착화감부터 해가지고 그 느낌 자체는 완전 빵점이나 빵점. 아마 제 기억으로는 이 당시에 때 이렇게 스켈레톤이를 할 유행이었던 것 같아요. 그 뭐냐 TM4도 제가 그 리뷰를 했을 때 따로, 그러니까 매장 내에서 그 리뷰를 해서 소개했을 때도 스켈레톤 케이지라고 해서 그 TM4 천연가죽의 어퍼를 씌우고 케이지 같은 이런 뼈대로 해서 했던 걸 생각하니까. 근데 아디다스는 정말 이 시즌 때부터 이때부터의 그 뭐랄까 끊임없는 시도를 했지만 끊임없이 헛발질 삽질을 하기 시작한 그때 축구화의 가장 제 기억의 시초가 아니었나 싶어요. 사실 저는 15.1 자체도 뭐라고 해야 되나 그렇게 썩 만족스럽진 않았는데 좀 더 편하고 유연하게 신을 수 있긴 했어요. 15.1 같은 경우는 아웃솔 자체하고 미드솔이 너무 얇고 낮아가지고 인조잔디에서 이런 신었을 때 맞춰냈을 때 느낌이 뭐냐, 발이 엄청 푹 들어가요. 그래서 다른 축구화라고 이렇게 교대를 신으면 진짜로 공을 찰 때 공을 찰 때의 이런 타점 있잖아요. 이런 것들은 진짜 완전히 그러니까 뭐지? 변경이 와가지고 공을 차서 발을 그라운드와 공하고 길들이는데 엄청 시간이 많이 걸려요. 그래서 혹시라도 축구화를 바꾸시면서 여러분 참고하셔야 될 게, 축구화는 기본 적응 기간이 필요합니다. 저 같은 경우도 그 마천에서 운동할 때 항상 했던 게 오래 신고 막 다른 느낌 신으려고 하루에 한 번씩 축구화를 교체하면
문제가 게임 들어가서 2, 30분 동안은 적어도 다시 그 축구화를 또 적응해야 돼요. 그래서 그런 부분도 혹시라도 축구화를 바꾸면서 뭔가의 그런 뭐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. 기본적으로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가장 커 이 제품을 리뷰하면 느꼈던 거, 발의 밀착감이라든지 착화감, 그리고 공을 차는데 내 그 뭐냐 발의 전체적인 그 피팅감을 조성하는 것 중에 굉장히 여러 부분이 있지만, 아웃솔에 그립이 땅에 지지했을 때 안정감이라든지 발로 외부로부터 오는 충격이 있을 거고요. 어퍼 같은 경우는 이 어퍼가 주는 내 발하고의 그 밀착감, 그러니까 오차 범위 같은 걸 최대한 줄여야 되고,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게 어퍼고 내 피 안쪽에는 패딩이 전혀 없어요. 없다 보니까 이런 공간을 밀착했을 때 내 발과 어퍼를 더 그러니까 상쇄시켜줄 공간을 줄여줄 수 있는 부가적인 그런 것들이 없는 거죠. 그런 부분들이 완전 없으면서 이 신발에서 확실히 축구화에서 필요한 거는 내 발과 최대한 딱 맞게, 그리고 그라운드에 맞는 아웃솔의 형태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퍼가 얼만큼 내 발과의 최대한 똑같은 밀착감을 형성할 수 있는지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오랜만에 이 뭐지 아디다스 에이스 16.1 리뷰하면서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. 그래서 이 시대 때의 에이스 16.1 이 제품을 신으셨던 분들은 어떨지 모르겠는데, 제 기억으로는 아울렛에 엄청나게 흘러갔던 것 같아요. 그리고 제가 고백하자면 아디다스 축구화를 정확하게 안 신었기 시작했던 때가 이 16.1 때부터였습니다. 16.1 때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사실 아디다스 축구화를 가지고 있는 거 거의 없어요. 네메시스 14.1인가 13.1인가 맞나? 아니다, 15.1인가 그것도 MSX도 그 버전만 유료 가지고 있고, 이때부터 아직 축구화를 쳐다보기 않기 시작했습니다. 왜냐면은 보기도 그렇고 실제 신었어도 그렇고 편한 감이 하나도 안 들었기 때문에. 여튼 그 아마 제 기억에 지금 혼잡하긴 한데 아디다스가 3000포로 빠지고 그 뭐냐 삽질을 하고 잘못된 방향으로 가기 시작했던 가장 그 시발점이 이 에이스 16.1 때부터가 아니었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. 네,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. 저는 다음에 다른 리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.